자, 11페이지에 이제 권리와 의무에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권리는 뭐냐면요. 형성권이라는 권리입니다. 형성권이라는 권리는 승낙이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가 뭐죠?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뭐 다음 중뭐 성질이 다른 것은 다음 중뭐 형성권이 아닌 것은 형성권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뭐 추인, 취소, 해제, 상계 이런 것들은 뭐죠? 추인권, 취소권, 해제권, 상계권과 같은 것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거니까 뭐죠? 형성권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청구권이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는 청구권이 아니고 뭐죠? 형성권인 것들.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첫째, 각종 매수 청구권은 싹다 뭐죠? 형성권이다. 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든 뭐 지분 매수 청구권이든 모든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이라고 써 있지만 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형성권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각종 소멸 청구권도 청구권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뭐죠? 형성권이다. 뭐 지상권 소멸 청구권이든 전세권 소멸 청구권이든 유치권 소멸 청구권이든 모든 소멸 청구권은 먼저 형성권이다. 그다음에 각종 증감 청구권. 뭐 증액을 청구하든 감액을 청구하든 각종 증감 청구권들도 다 뭐가 되냐면 형성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아, 여기서 이제 기억할 것은, 갱신 청구권은 말 그대로 청구권이고요. 형성권이 아니다. 이건 좀 하나 따로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요 갱신 청구권은 언제 나오냐면 지상권에서 나오거든요.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그러면 갱신 청구에 대해서 뭐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갱신 청구권은 청구권이지 뭐가 아니에요? 형성권이 아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형성권이 뭐냐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죠. 따라서 공유물의 분할 청구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죠? 형성권이고. 아, 이거 하나 더 적으면 해지권도 뭐죠? 형성권이죠. 자, 이 정도입니다. 그럼 보자고요. 1번. 다음 중 권리의 성질이 다른 것은?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 형성권이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 형성권. 3번. 해제권도 뭐죠? 형성권. 치료 증감 청구권도 뭐죠? 형성권입니다. 다음 뭐죠? 4번. 계약 갱신 청구권은 말 그대로 뭐죠? 청구권이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뭐할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으니까요. 시험에 각잘 나오는 편이죠. 2번. 권리 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네, 맞는 것이죠. 맞지 않는 것은, 아, 맞지 않는 것이죠. 제가 잠깐 봐야 될게 있는 거죠. 10페이지가 하단에 그 해설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단 해설. 읽어볼게요. 10페이지 맨 밑에 줄 해설입니다. 치해 법권은 외교관들이 주재국의 과세권이나 경찰권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일 뿐, 사법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 뭐죠?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치해법권이라는 것이 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사회법 관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사법관계에는 뭐죠? 치해법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사법, 민법적 영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질문하셨는데 요런 해설이 틀린 문장이 아니라 뭐죠? 맞는 문장이다. 그죠? 다시 말하면 치해복권이 사법관계는 뭐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으니까 사법적 관계에는 이분들에게 뭐가 인정되지 않아요? 치해복권 인정되지 않으므로 민법은 뭐죠? 정상적으로 적용된다는 설명이니까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2번입니다. 권리 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이죠. 1번 항변권의 행사는 일정한 청구권의 행사가 있을 경우 그 행사를 거절하는 형식으로 하게 된다. 맞죠? 2번 형성권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만 가능하다. X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취소권은 형성권인데요. 우리가 취소권 중에 사해행위의 취소, 다시 말하면 채권자 취소권은 의사표시로는 행사할 수 없고 반드시 무엇을요? 재판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해행위의 취소 같은 경우는 의사표시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표시로서만 가능하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청구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그 결과를 수령하는 것이고요. 4번 지배권 행사는 권리 객체를 지배하고 그 이익을 향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죠? 지배권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물권이 떠오르시면 되겠죠. 5번 권리 행사는 권리의 내용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물론 뭐죠? 맞는 점입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넘기셔가지고 3번입니다. 일단 권리가 충돌된다라는 말이 나오면 결국 권리의 우열을 따져봐야 되는데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원칙, 성립된 순서에 따른다. 따라서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하고요. 늦게 성립한 권리는 열등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 첫째,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요?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두 번째,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성립한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 우선하죠? 물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권리 충돌 문제는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규의 경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법규의 경합은 결국은 뭘 말하냐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죠.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한 가지 분쟁에 대해서 여러 개의 법에 규정을 두고 있을 때는 무슨 법이 우선합니까?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상법과 민법의 규정이 있으면 뭐가 우선합니까? 상법이 우선해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상법에도 뭐가 있냐면 상관습법이 있을 테니까 서열을 이렇게 되는 거죠. 상법, 상관습법, 민법. 그 다음에 민사에 관한 뭐죠? 관습법. 이렇게 서열이 정리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1번이죠. 전세 목적물이 전세권자의 과실로 멸실된 경우에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며 양자는 청구권 경합의 관계가 있다. 맞고요. 청구권 경합의 관계가 있다는 말은 아무거나 선택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니까 맞는 점이죠.
2번, 하나의 생활 사실이 여러 개의 법규의 요건을 충족하여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여러 개의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리의 경합일 거고요. 3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뭐만 적용됩니까? 국가배상법만 적용된다. 전자만이 적용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인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X죠. 자, 다시 말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종료가 됐다는 이유로 반환을 청구한다. 다시 말하면 계약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요. 내 집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소유권에 기한 무엇도 인정이 돼요? 반환 청구권도 인정이 되죠.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무거나 뭐예요? 선택해서 돌려받으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청구권도 뭐가 돼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과 사용대차권이 충돌하는 경우. 그러면 지상권은 뭐죠? 물권이고 사용대차권은 뭐죠? 채권이죠.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 우선하죠? 물권이 우선하니까 권리의 성립 선후에 관계없이 지상권이 우선한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입니다. 민법 제2조의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다음 규설 중 틀린 것은? 1번,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2조는 2조가 신의 성실의 원칙이구나. 일반 조항으로서의 성격상 최후의 수단으로 원용되는 보충적 원칙에 머물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민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으면 구체적 규정을 먼저 어떻게 해요? 적용을 하고 그래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때 최후에 적용되는 것이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인 거죠. 2번,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위반하는 때에는 신의 측 위반과 권리 남용이 중복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고요. 3번, 사정병에 관한 일반 규정은 없지만 차임의 증감 청구권 등과 같은 개별적 규정을 통해서 사정 변경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이 민법의 태도이다. 맞습니다. 보통 결국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는 건 뭐예요?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차임이 현실적이지 않을 때는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한다는 거니까 결국 사정이 바뀌었다는 거죠. 사정 변경 원칙에 적용되는 것이죠. 4번, 권리 행사가 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자체가 박탈된다. X. 권리 남용 금지 원칙에 따르면 그 권리 행사가 뭐죠? 제한되고 금지될 뿐이지 권리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박탈되는 건 아니죠. 좀 이따 설명 드릴 겁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음의 일행이 신의 측 위반돼요. 최근에도 그런 일 있었죠. 알바비가 150만 원인데 요거를 100원짜리 동전으로 줬단 말이죠. 기억나시죠? 이번에도 그죠? 그러면 150만 원 알바를 지급하는 것은 뭐죠? 음행인데 뭐죠? 100원짜리 뭐죠? 동전으로 줬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신의 측에 반하는 거죠. 그러면 아직 뭐죠? 알바비 안 준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음의 이행이 신의 측에 위반하는 때에는 의무를 뭐죠?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알바비고 옛날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한 60년대 사건인데요. 이 양반이 1,000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연장해달라니까 상업은행에서 안 해주니까 1,000만 원을 동전으로 만들어가지고 트럭에다 싣고 가가지고 던져버렸어요. 이 자식아 1,000만 원 받아라. 60년대고 그 은행이 이 동전 세는 기계도 없어가지고 업무가 뭐가 됐어요? 마비가 되고 그래가지고 업무방해죄로 처벌된 예도 있습니다. 아무튼 참 별사람 많죠.
5번입니다. 사정 변경 원칙이 반영된 규정은 눈에 확 들어오죠? 3번 차임 증감 청구권이죠. 다시 말하면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차임이 현실적이지 않을 때는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차임 증감 청구권이니까 사정 변경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6번입니다. 권리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근전적 가치가 없는 것은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X입니다. 채권이란 건 뭐예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채권이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누가 저에게 초상화를 그려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제 초상화가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을까요? 아무 가치가 없겠죠. 그래도 저는 그 사람에게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니까 1번은 뭐죠? X가 되겠죠. 2번 모든 권리가 침해되면 당연히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X죠.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요건. 고의 또는 과실 또 그 행위가 뭐죠? 위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하니까 2번은 뭐죠? X겠죠. 3번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전적 예방적 구제순환으로서 침해 행위의 방지 청구권이 인정된다. 맞죠? 답은 뭐죠? 3번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예를 들었어요. 누가 제 누드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죠? 시청역 앞에서 뭐죠? 배부하려고 한다. 그러면 사전에 배부 금지 청구를 요구할 수 있고 배부 금지에 관한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답은 뭐죠? 3번이 되겠죠. 4번 기속상의 일신전속권은 양도 상속 모두가 불가능한 권리이고 행사상 일신전속권은 타인이 대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권리이다. 4번은 뭐죠? X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귀속상의 일신전속권 같은 경우에는 양도는 불가능하지만 뭐는 돼요? 상속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번은 X고 5번 4번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5번 항변권에는 상대방의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영구적 항변권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영기적 항변권 X입니다. 둘 다 영구적 항변권이든 연기적 항변권이든 청구권 존재 자체는 인정해요. 다만 그 행사를 뭐 하는 거예요? 저지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항변권에는 상대방의 청구권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정하되 저지하는 뭐죠? 영구적 항변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죠. 설명을 드리면 항변권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영구적 항변권은 뭐가 있죠? 상속의 한정성이죠. 그 다음에 연기적 항변권은 두 가지가 있죠. 첫째, 동시 이행의 항변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죠. 이러한 항변권들은 모두 상대방의 청구권 자체는 뭐죠? 인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청구권 자체는 인정하되 그 행사를 저지하는 것이 뭐예요? 항변권이거든요. 자, 이런 거죠. 갑이라는 분이 사망하셨는데 재산이 예를 들어서 5억 있고 채무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상속이 이루어지면 무엇도 넘어와요? 채무도 넘어오니까 대대손손 뭘 갚아야 돼요?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상속 안 받겠다. 상속을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고 아니면 상속에 대해서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데 한정 승인이란 말은 뭐냐면 요 갑의 재산 범위 내에서 한정을 해가지고 상속을 승인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요 채권자들의 권리 자체를 뭐 하는 건 아니에요?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당신들이 우리 아버지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다만 나는 어느 범위 내에서만요? 5억 범위 내에서만 그것을 뭐죠? 인정하겠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청구권 자체를 뭐 하는 건 아니에요?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X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7번. 권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뭐죠? 청구권의 개념이고 물권, 가족권 등으로부터 발생한다. 맞죠?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은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가족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죠? 부양청구권 등을 생각하면 되겠죠. 2번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로서 이에 속하는 상계권, 해제권,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상 행사해야 한다. X죠. 물론 사행의 취소,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상 행사해야 되지만 상계권 해제권은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고 일시적 항변권과 영구적 항변권이 있는 거죠. 4번 제3자가 지배권을 침해하는 때는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가 성립하여 지배권자는 침해 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권적 충고권을 생각하면 되겠죠. 5번 일신전속권에는 특정인에게만 기속되어는 기속성의 일신전속권과 권리자 자신이 행사하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 있다. 맞는 질문이고 중요하진 않습니다. 8번이죠. 권리의 작용 또는 효력에 불리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상계권, 형성권이죠. 또 각종 2번 매수청구권도 뭐죠? 형성권이고 3번 물권적 청구권은 말 그대로 뭐죠? 청구권입니다. 4번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은 말 그대로 뭐죠? 항변권이죠. 답은 뭐죠? 5번 해제권은 뭐죠? 형성권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도 수준이죠. 9번 권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증인의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다. 5점. 2번 채권자 취소권은 형성권이냐 반드시 재판상 판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3번 청구권은 그 기초가 되는 권리와 분리하여 청구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X. 뭐 채권적 청구권이든 물권적 청구권이든 기초가 되는 권리와 절대로 뭐 될 수 없습니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 소멸청구권 각종 소멸청구권은 명칭상 청구권이지만 그 본질은 뭐죠? 형성권이고요. 5번 청구권은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과 가족권 등으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죠? 채권 청구권.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죠? 물권 청구권이죠. 10번 다음 중 재판상 행사에만 효과가 발생하는 거 눈에 보이시죠? 2번 채권자 지속권이죠. 11번입니다. 민법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각종 매수청구권은 뭐죠? 형성권이죠. 2번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죠. 3번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이 인정이 되고요.
4번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종속된 권리의 그 효력이 미친다. 물론 뭐죠? 맞겠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아, 우리가 한 필지 토지 한 동의 건물이어야지만 성립할 수 있는 물권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한 필지 토지 분필돼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성립할 수 있고 한 동의 건물에 대해서만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뭐죠? 저당권이죠. 저당권. 저당권도 한 필지 토지 한 동의 건물이어야 합니다. 이에 반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 가능한 물권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점유권이죠. 왜요? 점유권은 일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점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에도 뭐 할 수 있어요? 설정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고요. 전세권도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뭐 할 수 있어요?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필지 토지 한 동의 건물에 대는 것은 소유권 뭐죠? 저당권이에요. 따라서 5번 보시면 저당권은 한 필지 토지 일부에도 분필하지 않은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넘기셔서 2번, 12번입니다. 권리의 충돌과 경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건데 자, 이 부분이죠. 제가 아까 경합을 또 설명 안 드렸네. 그죠? 권리의 경합이란 말이 나오면 결론은 뭐죠?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무 권리나 선택해 행사하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권리의 경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가 있죠?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임대인은 계약상 청구권으로서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고요. 또 소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죠. 어차피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 하면 그만이에요? 돌려받으면 그만이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걸 우리가 뭐죠? 권리의 경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1번 물권과 채권이 충돌했어요. 이거죠.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 우선하죠? 물권이 우선하므로 물권은 채권보다 원칙적으로 우선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물권과 물권의 충돌은 그 성립한 순위가나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뭐하죠? 성립된 순서에 따라서 권리의 우열을 따지게 되는데 점유권과 본권을 언제나 병존한다. 맞나요? 제가 지금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무엇도 있어요? 점유권도 있고 무엇도 있는 거예요? 소유권도 있는 거니까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겠죠. 3번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수계 채권은 그 발생원인 발신식이 채권액과 상관없이 순위에 우열이 없다. 이걸 우리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을이 갑에게 먼저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죠? 채권이 있고 병도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뭘요? 채권이 있고 정도 갑에게 1억을 빌려 1억을 받을 채권이 있다. 이렇게 을, 병, 정이 순서대로 돈을 빌려줬으면 누가 먼저 돈을 받죠? 승질 드론 인간이 먼저 받는다. 다시 말하면 먼저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뭐 하는 것을 먼저 받는다는 보장은 없죠. 다시 말하면 채권은 뭐가 없어요? 우열이 없는데 이걸 우리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3번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수계 채권은 그 발생 원인, 발생 시기, 채권에게 상관없이 순위에 우열이 없다, 평등하다, 맞는 점이 되는 거죠. 4번 수계 채권이 충돌하여 그 전부를 만족시키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는 각 채권에게 안분비례하여 공평하게 변제하여야 한다. X입니다. 아,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갑의 재산이 예를 들어서 2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일단은 선행주입니다. 선행주. 먼저 받는 사람이 뭐예요? 장땡인 거죠. 따라서 만약에 병이 먼저 지랄거려서 병이 먼저 돈을 받으면 1억 어떻게 해요? 다 받는 거죠.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을병정이 안분배분하는 것은 언제요? 갑의 재산이 경매가 되거나 갑이 뭐 했을 때요? 파산했을 때. 이때 을병정이 뭘 받는 거예요? 안분배분 받는 거고요. 그런 일이 없다면 뭐가 원칙입니까? 선행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안분비례하여 공평하게 변제받는다는 질문은 먼저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 5번 제한물권은 소유권의 사용수익을 처분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해하기 위한 물권으로서 소유권에 우선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성립 순수와 상관없이 뭐가 우선하죠? 제한물권이 우선합니다. 자, 13번부터 이제 중요한 게 나오고 있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틀린 걸 찾네. 1번 신의 성실의 원칙은 민법 등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를 포함한 우리 법체계 전 영역의 일반 원칙이다. 맞습니다. 우리 민법 원칙적으로 사법적 관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2조 신의 성실 원칙은 공법적 관계에도 적용되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2번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는 강행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참 당연한 지문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에는 아주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신의 측은 법률행위를 해석하여 그 내용을 확정하고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가 법률의 해석의 기준에 가지고 목적 가지고 안 되면 사실인간습, 안 되면 임의법규, 안 되면 뭐죠? 신의 성실 및 조리죠. 다시 말하면 신의 측도 뭐의 기준이 됩니까? 해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의 측은 법률행위를 해석하여 그 내용을 확정하고까지 맞고요. 또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기능을 갖는다. 맞죠? 다시 말하면 신의 측에 따라서 권리가 발생될 수도 있고 권리 내용이 뭐 될 수도 있어요? 변경될 수도 있고 또 권리가 뭐 될 수도 있어요? 소멸될 수 있는 거죠. 4번 신의 측은 사회 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 어긋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개념이고요. 5번입니다. 자, 신의 측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차피 신의 성실 원칙은 시험 문제를 반드시 냅니다. 반드시. 뭐 여러 가지 일단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신의 성실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죠. 신의 측에 관한 파산 원칙 중에서 가장 명확한 게 뭐죠? 금반원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두 가지죠. 첫째, 강행법규 위반이죠.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신의 측 금반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강행복구를 위반 행위를 스스로 한 사람도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고요. 두 번째가 뭐죠?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에게도 신의 성실의 원칙, 금반의 원칙에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스스로가 한 행위를 스스로 뭐 하는 것도 가능해요? 취소하는 것도 뭐죠?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5번. 제한능력자 보호에 있어서 신의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성년자가 신의칙에 위반하여 취소권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죠. 다시 말하면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미성년자는 스스로 한 행위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14번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 내지 그 파생 원칙의 작용에 관한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자 신의칙과 관련돼 가지고 뭐또 공부해야 되냐면 판례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조심할 것은 너무 판례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 공부하다 보면은 자꾸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느껴지시니까 뭔가 명확한 것을 하기 위해서 막 판례를 무작정 막 이빨 외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판례를 공부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1번 보시면 근로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의원 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사직원의 작성과 제출이 자신의 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의원 면직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금반환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퇴직금 수령했고요. 또 몇 년이나 했어요? 5년이나 했죠. 이제 와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 거죠. 또 이 사람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5년이 지나게 되면 회사 측 입장에서는 뭐예요?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부려봤기 때문에 더 이상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뭐 또 뭐가 돼요? 신효의 원칙이기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금반원의 원칙상 또는 신뢰의 원칙상 의원 면직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1번이 뭐가 돼요? 답이 되겠죠. 2번 매매 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신의칙이 위배된다고 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다고 해요? 해제할 수 없다고.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죠.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9년이 지났고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죠. 근데 이 사정 변경과 관련돼서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 해지예요. 해지인데 일단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는 이렇게 하죠. 다시 할게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다. 근데 주의하실 것이 뭐죠? 해지죠. 해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사정병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해제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따라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죠? 보증이죠, 그죠? 보증 계약을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 계약을 사정 변경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확정 채무입니다. 불확정 채무가 아니라 확정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쓴 경우에는 이때는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뭐 할 수 없냐면 해지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는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죠? 해제할 수는 없다. 다만 해지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보증계약인 거죠. 다만 이 보증이 확정 채무에 관한 보증인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끔 나오는 편이죠. 3번
병원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의 휴대폰 등의 도난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줄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이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재산,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의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를 줬는데 아파트에 불이 나서 돌아가셨어요. 임대인이 뭐 할 일은 아니에요. 책임질 일은 아닌 거죠. 새를 줬는데 도둑이 들어가서 다 털렸어요. 임차인이 뭐 할, 임대인이 뭐 할 일은 아니에요. 새들 일은 아닌 거죠. 다만 우리 판례는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 숙박 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는 임차인의 재산, 생명, 신체에 대한 뭐가 있어요? 보호 의무가 있다요. 그러면 병원에서 입원한 것도 임대차 계약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죠? 우리가 임대차가 뭐예요?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고 반환하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면 뭐예요? 임대차. 꼼꼼면 뭐죠? 사용대차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병원에서 입원한 것도 결국은 법적으로는 대가를 지급하고 병실을 뭐예요? 빌린 것이니까 뭐예요? 임대차고요. 물론 명백히 뭐예요? 단기 임대차인 거죠. 따라서 임대인 병원 측에는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번. 병원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환자의 휴대폰 등에 도난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줄 의무가 있다. 재산에 대한 뭐가 있는 거죠? 보호 의무가 있는 거니까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법률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을 한 사람은까지 끊어볼게요. 자, 다시 나왔는데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신호성실의 원칙이 뭐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아요. 금반을 원칙이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행복귀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호 측에 반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보증계약 성립 당시에 존재하던 객관적 사정 이행기에 있어 현재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무슨 채무죠? 불확정 채무에 대한 계속적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의 지위에서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불확정한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이 된 자 그 후에 퇴사한 때는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조심할 것은 만약 이것이 불확정 채무가 아니라 무슨 채무? 확정 채무라면 해지할 수 없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5번이죠. 신호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에도 신호 측에 적용될 수 있다. 옵니다. 특히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국가가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국가가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뭐죠?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뭐가 적용됩니까? 신의 측이 적용되는 거죠. 2번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는 신의 측에 비춰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4번 강행복귀에 반하는 법률행위라는 자가 스스로 강행복귀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X
왜냐하면 강연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뭐가 적용되지 않을? 신의 성실 원칙,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5번 본인의 지위를 단독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상속 전에 행한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죠. 금반의 원칙이죠. 따라서 신의 치기 반한다. 맞는 질문. 답은 뭐죠? 4번입니다. 넘기셔가지고 16번이죠.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이것도 이제 일종의 문제 푸는 요령인데요. 그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을 하면요 답을 보통 앞에 많이 비치를 해요. 그래서 1번부터 이렇게 있는 게 유리해요. 틀린 것을 틀린 것을 하면은 답을 밑에 비치하는 경향이 많아요. 밑에서부터 있는 게 좋아요. 이게 왜 그런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문제 푸는 습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냐면 옳은 것을 물어볼 때는 1번이 옳은 것 같아도요. 1번만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밑에까지 다 읽어봐요. 옳은 것을. 근데 만약에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 1번이 답이잖아요. 1번 찍고 밑에 건 읽지도 않아요. 이런 묘한 습관이 있거든요. 묘한 심력이. 그래서 보통 옳은 것은 답을 앞에다 비치하는 경향이 많고요. 틀린 것은 뭐죠? 끝까지 답을 하고 뭐죠? 4, 5번까지 비치는 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좀 길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5번부터 있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긴 거는 어떤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으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뒤에 비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긴 듯하다 그러면 5번부터 있는 게 유리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꺾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1번부터 보자고요. 상계권의 남용을 판단함에 있어서 권리 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X예요. 이거는.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런 거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권리 남용으로서 그 권리 행사가 금지되는 거려면 일단 첫째 주관적 요건으로서 가해 의사를 요구해요. 가해 의사, 연명일 의사를 요구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객관적 요건으로서 뭘 요구하냐면 지나친 행위, 그죠? 지나친 행위를 요구하거든요. 근데 이 주관적 요건에 대해서 가해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항상 우리의 판례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류 판례가 그래요. 특히 상계권의 행사의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권리 남용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판단함에 있어서는 요 가해 의사 주관 요건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기본적 태도예요.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권리 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가해 의사와 객관적으로 지나친 행위가 필요한데 요 가해 의사 주관적 요건은 상계권 행사에는 뭐죠? 요구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 태도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따라서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2번 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X. 왜요? 강행 규정이니까요. 3번 또 나왔네요. 강행복귀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복귀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X. 4번 고용관계 존부를 노려선 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는 신의칙에 의한 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X. 아까도 나왔죠.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별말 없이 퇴직금 받은 경우죠. 5번 신의칙은 권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원칙일 뿐 아니라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원칙이다 하다. 물론 뭐죠? 맞겠죠. 옳은 것은 뭐죠? 5번입니다.
17번입니다. 신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적 자치 원칙상 계약 당사자는 신원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X. 신원칙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가 없죠. 2번 법률행 해석은 당사자의 진위를 탐구하는 것이므로 이미 틀렸어요. 해석은 무슨 해석이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당사자의 진위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거고요. 또 신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것도 뭐죠? X겠죠. 3번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뭐죠?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 변경을 위로 보증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있다가 되겠죠. 5번부터 볼까? 5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녀가 나중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음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원칙에 반한다. X.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에게는 금반의 원칙, 신원칙이 뭐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을 분양계획자에게 고지할 신원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맞죠? 따라서 고지를 해야 되니까 고지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침묵에 의한 기망 사기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18번입니다. 신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신원칙상 보호문은 불법행위에서만 문제될 뿐 계약관계는 문제되지 않는다. X죠. 요거죠. 임대차 계약에서도 신원칙상 숙박 단기 임대차의 경우 뭐가 발생하죠? 보호의무가 발생하니까 1번은 말도 안 되죠. 2번 소멸시효는 시간의 경과는 객관적 사실만을 요건함으로 그 완성효과를 주장하는 것이 신원칙에 반할 여지가 없다. X죠. 특히 국가의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원칙에 반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3번 사정변경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에는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 외에 계약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도 포함된다. X입니다. 주관적 사정은 포함시키면 안 되죠. 그죠? 그날 계약할 때 응가가 너무 마려워서 급했다. 이런 건 뭐 할 수 없습니까? 고려할 수가 없는 거죠. 오로지 뭐만 가지고? 객관적 사실만 가지고 고려해야 되겠죠. 4번 상계권 행사가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상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주관적 요건 충족되어야 한다. X죠. 요 가해 의사, 연맥을 의사가 상계권 행사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5번 토지 이용권이 없는 건물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해요. 다시 말하면 권리 남용에 해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과는 권리 행사가 뭐죠? 제한된다, 금지가 되고요. 다 그리고 조심할 것은 권리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박탈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사용 이익에 대해서 뭐는 청구할 수 있습니까? 부당 이득 반환은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철거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나 또는 지상권 설정과 같은 사용권을 설정함으로써 사건을 뭐 하게 돼요? 해결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으면 철거가 금지될 뿐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옳은 것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권리의 주체와 객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